오늘 서울 지역 공천자 중에 대통령 참모나 측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. 자, 오늘 경기 인천 지역 면접자 중에는 대통령 사람들이 줄줄이 있었거든요. 이들 역시 상당수가 경선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현재 기자입니다.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. 인천 경기 지역에 출마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공천 면접을 치렀습니다.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미 맞붙어 봤던 윤영선 전 당협위원장과 김문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분당 을에서 김민수 당 대변인과 경선을 벌일 전망입니다. 승리를 위한 우리 총 결집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.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경쟁력으로 후보의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. 수원 병에 신청한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. 경기 의정부 갑에 도전하는 전희경 전 대통령 정무비서관도 대통령 후광은 기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본인의 경쟁력이 누가 가장 있느냐,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나가는 게.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그 누구도 아마 뭐 따뜻한 곳, 차가운 곳 이렇게 그냥 뭐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. 경기 안산 상록 갑에 출마한 장성민 전 대통령 미래전략기획관. 인천 연수 을에 나선 김기흥 전 대통령 부대변인도 경쟁자들이 많습니다. 현장에서 누가 더 치열하게 겸손하게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봅니다.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.